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뱃살 유형을 네. 차트로 좀 나눠봤거든요. 네. 유형별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수독형이 있고요. 네. 중간은 어혈형. 뱃살 유형이 어혈형이 있군요. 네. 자, 그리고 담음형. 담음형이 있습니다. 뭘 자꾸 담는다는 얘기인가? 네. 짧게 짧게 설명을 듣고 예. 우리 각자가 어디에 좀 속하는지 네네. 여기 보니까 뭐 선택을 해보죠. 나와 있네. 예. 네. 수독형인 분들의 거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루에도 1, 2kg씩 몸무게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네네. 아침하고 저녁에 몸무게 차이가 2, 3kg가 난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또 이 비만의 유형 중에서 수독형 비만은 하체 비만형이 많아요. 유독 상체, 하체 사이즈가 달라있는 분들이 많고 일단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물살이죠. 그러면서 특히 발바닥에서 아프다든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독형을 의심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혈형인 분들은 되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되게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생리불순을 같이 호소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살만 찌는 게 아니라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든지 아랫배가 차고 묵직하고 또 변비가 심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담음이란 독소가 많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살찌고 굶어도 안 빠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소화기가 더부룩하고 얼굴빛이 좀 탁하다든지 화장이 잘 안 받았고 또 왜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라 그러죠.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 담음형인 분들의 이 설태를 보면은 설태가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껴있다든지 누렇게 황태가 껴있는 경우가 혓바닥이요? 많아요. 혓바닥이. 한번 김일주 아나운서 혓바닥 좀 한번 볼까요? 선홍색인데요. 저렇게 혓바닥 보여주는 거 좋아할 줄은 몰랐네. 갑자기 매력이 깨지려고 그러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는? 혀를 내민 모습이 네.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매력이 없네요. 혀 내밀어서 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둘리 말고 혀 내밀어서 매력